역동과 감독 한화은행 K리그1 2024 36라운드 경기입니다. FC 서울과 포항 슬러스의 맞대결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여러분께 선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링가드 감아줍니다. 코너킥. 오! 자,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반대편으로. 김주성의 도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막히네요. 자, 공격의 패스 박상 쪽으로 링가드 들어줍니다. 이승만 던쪽 인류 체코를 노려봤는데요. 코너킥 가마차 줍니다. 하지만 구도 냈습니다. 아스포 멀리 가지 않았어요. 내립니다만 지금 합니다. 조성빈 뒤로 오베르단 안쪽으로 체크했어. 자, 일단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루카스가 내려와서 연결을 시켜줬는데요. 강상호가 따라갑니다. 자, 강상호 몸선을 펼칩니다. 강상호가 살렸습니다. 강상호! 강상호! 아, 그러나 강상호가 집념의 골을 성공시킵니다. 서울이 1대0을 앞서갑니다. 신광훈 롱킥 머리 맞고 다시 박스 안쪽으로 손이 따라붙습니다. 루카스 일루 체크. 루카스 실바 윤평국의 정면이었습니다. 자, 야잔이 일단 우측에서 공 잡아놓고 야잔이 반대편에 있어요. 링가드 네, 굿골. 중앙에 링가드 잘 봤습니다. 제시 링가드 링가드의 중간 체크. 선수권 다리 맞고 조르시에게 슈팅 가나요? 윤석주 전대 패스 들어갔습니다. 슈팅! 아! 이걸 양팀의 36라운드 맞대결은 1대1 무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